네, 광주 전남 지역에서 계속해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죠. 특히 열대야는 많은 분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더위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광주기상청 양자영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지방기상청 양자영입니다. 네, 우선 날씨 현황 어떻습니까? 광주 전남 지역은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낮 기온이 34도 내외, 체감온도는 35도 내외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 완도, 신안, 거문도, 초도, 흑산동 등의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으며 이를 제외한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낮 동안 축적된 열기가 밤 사이에 유지되면서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7월 중 열대야 일수는 광주 전남 평균이 7.6일로 1973년 이후 7번째로 많았고 광주는 11일, 목포는 13일, 여수는 17일로 관측되었습니다. 네, 더운 날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달 날씨 전망 어떻습니까? 네, 1개월 전망에서는 평년 대비 주 평균 기온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8월 5일에 발표된 1개월 전망은 8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전망입니다. 8월 16일에서 22일 주와 9월 6일에서 12일 주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이고 8월 23일부터 29일 주는 덥고 습한 공기 영향으로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에서 9월 5일 주에도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여름철 장마 매우 짧았어요. 그렇다면 기상청에서 분석한 장마 어땠습니까? 우리 지역 장마철은 1992년 이후 가장 늦은 7월 3일에 시작하고 7월 19일에 일찍 종료되면서 1973년 이후 다섯 번째로 짧은 장마철이었는데요. 장마철 기간 중 강수량은 392.8mm로 평년의 116% 수준이고 강수일수는 9.1일로 평년의 53.8% 수준입니다. 강수일수가 평년보다 적어서 비가 적게 왔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짧은 기간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강수량은 평년 338.7mm보다 많은 392.8mm로 기록되었고 해남, 보성 등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7월에 1 최다 강수량과 1시간 최다 강수량이 급값을 경신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습도가 높고 낮 기온이 32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폭염이 지속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한 단기와 중기예보 기간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열대저압부의 위치 그리고 태풍이 이동 경로에 따라서 강수량의 변동성이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무더위와 날씨 전망에 대해서 광주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양자영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